그렇다면 부추는 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? 겨울에 신는 양털 부추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지지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발목이 좀 약하신 분이나 아니면 인대 손상이 있는 분들 또 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신게 되면 접지분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기게 돼서 발목 인대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발목에 그 아치를 구성하고 있는 족적 근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미세 손상이 좀 일어나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족적 근막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게 되겠습니다. 부츠의 경우 일반 신발보다 발목 부분이 높아 운동성이 떨어지는데 그렇다 보니 부상의 가능성이 높고 피로 또한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. 특히 겨울에 많이 신는 양털 부츠의 경우 내부가 털로 돼 있어 푹신하다고 느끼기 쉬운데 하지만 실제로는 밑창이 평평해 발과 발목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고 일반 신발보다 무리를 더 많이 준다고 한다. 이런 현상을 방치하다 보면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부츠를 안 신을 수는 없는 노릇. 올바른 발 관리법은 없을까? 부츠를 신고 외출했다면 귀가 후 냉온 찜질 혹은 족욕으로 발의 피로를 제때 풀어주는 것이 좋고 발 건강을 위해서는 일자보다 2에서 4cm 정도 굽이 있는 신발이 좋다. 신발에 밑창이 얇다면 깔창을 넣어 쿠션을 보충해주면 좋다고 한다. 부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종아리 이제 사이즈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꽉 조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런 사이즈 선택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충격을 좀 흡수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그런 신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